수고한 손길 위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또 강단에 헌화를 하는 귀한 가정 위에도 복을 주시옵시며 또 교회를 청소한 손길 위에도 기억하시고 하늘나라 상급으로 갚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이다슨 강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또 한 달이 되었습니다. 예. 말씀을 전하려고 한 달 만에 한 번씩 보니까 진짜 목사님들이 너무 존경스러워. 평생 동안 하시고 하는데 제가 하면 한 주간 전부터 아유 아버지 한 생애를 그렇게 하시는데 제가 그 수고를 다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 한번 기도드리고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한 달에 한번 하나님께 아버지여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령한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내 소원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가 아버지며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버지여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귀하게 보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존전에 예배 드리는 귀한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산 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예배 드리오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저희들 각각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나오지 못한 아버지 우리 성도들도 어느 곳에 있든지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그 마음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후에도 성령님께서 붙드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드리니까 옛날에는 진짜 그 구약시대에는 예배드릴 때에 막 무지개가 막 썩어버렸잖아요. 노아가 40일 동안 비 오고 난 뒤에 이런 교회 건물은 아니지만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무지개를 쫙 세우시면서 증표를 주셨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무지개가 그렇게 쫙 썩어도 우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큰 교회든지 적은 교회든지 무지개가 쫙 쓰면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구나 하면서 야 우리 교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무지개가 쫙 썼더라 이러면 보이는 증거가 될 텐데 그렇지는 않고 교회마다 큰 교회든지 적은 교회든지 성령님이 이제는 우리 마음속에 증표를 주시는 거예요. 각각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이라고 이렇게 했는데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설교를 이렇게 목사님도 말씀하셔서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간증 설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간증 설교를 또 잘못하다 보면 자기 자랑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역시 꿈을 꾼 요셉도 마찬가지였어요. 요셉이 꿈을 꾸고 성경에는 무수한 꿈이 있고 무수한 환상이 있어요. 제가 사춘기 때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놀랐던 게 막 그 에스겔 같은 경우에는 보면 늘 뭐 그릴 강가에서 하나님이 막 환상을 보이시고 저 강가에 있고 막 장면을 보면 영화의 필름처럼 성경이 너무 재미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꿈으로 통해서 보이시고 음성도 말씀하시고 환상도 보이시고 이 성경 66권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 그 요셉이 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어린 나이에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어젯밤에 내가 막 아유 정말 신기한 꿈을 꿨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열두 해와 달 그 또 몇 달을 이렇게 비유하면서 하니까 형제들이 막 시기해가지고 놀려댔잖아요. 아이고 웃기고 있다.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 우리가 다 너한테 가서 전한단 말이냐? 잘난 척 좀 하지 마라. 막 이러면서 뭐 요셉에게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성경에 보면은 아버지는 부모님은 그 말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했어요. 그게 모든 사람이 같이 안 닿았다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두고 있었더니 사실은 이 요셉의 그 꿈 이야기가 어릴 때의 이야기지만 요셉이 그 애굽에 가서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구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그 요셉의 일대기를 보면은 엄청난 그런 고난이 있었지만 그때그때마다 요셉이 기도했겠죠. 옥중에서도 기도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도 기도하고 그때그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셔가지고 그 총리가 되어서 자기 형제를 다 이끌어 올게까지 너무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요. 근데 요셉뿐만 아니고 꼭 해놓았어요. 거기 까맣게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그게 화면이 꺼져도 되는 거예요. 화면이 꺼져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의 전체에 보면은 요셉뿐만 아니고 마리아와 또 그 성녀잖아요.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그분에게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이 꿈으로나 나타나시고 또 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에게도 또 꿈으로 변명을 많이 하고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도 우리가 사실 숫자는 많지 않아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많은 영광을 돌린다면 그 말씀을 듣고 자기 위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중심으로 예배 드리는 교회를 기뻐하시겠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제가 체험한 어떤 것들을 우리가 간증하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할 때 야 하나님 멋지다 와 멋진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당신 멋지십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미리 모든 것들 했던 것들을 그 목적을 하나님이 달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미리 다 보여주셔가지고 따라오게 하고 그 위대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서두에 이제 이 그 간증을 좀 하고 또 다음에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는데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에도 너무 어려운 환경에 있었잖아요. 그 세 살 위로 오라버니가 이제 군에를 가고 또 다섯 살 아래 동생이 공부를 하고 또 부모님은 시골에서 나오셔서 하실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뭐 기술도 없고 농사 짓다가 나오셨으니까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으니까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없어요. 그 어머니도 늘 저를 안타까워 하시고 하셨지만은 할 수 있는 게 없었으니까 거기다가 논밭전지를 다 팔았는 거를 몽땅 큰 집에다가 사업 그 자금으로 다 들여버려 가지고 저희 집이 더 고난을 당했어요. 어쨌건 그 옛날 시대 수십 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너무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제가 이제 산업전선에 뛰어들어서 그 밤에는 공부하러 가고 낮에는 또 일을 가고 막 이런 환경이 되었는데 소녀가장이잖아요. 너무 힘들어서 지난번처럼 자살도 시도했었고 이런 상황에 그 하나님 앞에 자꾸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한 16 자살을 시도하고 난 그 이후에 제가 조그마한 교회 갔었지만 그 대구 서부 교회라고 조금 큰 교회에 그때는 또 그 어머니랑 또 다른 친구를 따라 또 갔었어요. 갔더니 밤마다 11시 되면은 이제 권사님들이 한 20, 30명씩 모여서 철학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고독한 사춘기를 제가 지난 거예요. 다른 사람들처럼 막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면서 행복한 그런 사춘기가 아니기 때문에
까딱했으면 죽을 뻔했지만 그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그런 너무 고독하고 외로운 사춘기를 보내니까 나에게 위로가 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하고 또 어른들이 기도하는 그 밤중에 교회를 간 거예요. 가면은 그래도 교회가 따뜻하고 사랑이 있어요. 그 60, 70 되신 권사님들이 저를 품어주신 거예요. 밤에 기도하러 가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딴 건 없어요. 기도하는 것밖에 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밤 11시 돼가지고 가면은 그때부터 새벽기도 드릴 때까지 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졸았다가 일어났다가 그래서 비염 충농증이 후에 일어났는지 모르겠지만 일평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언을 받고 난 뒤에도 옆에 멘토가 계시니까 그 다음날 가서 이게 옳은 방언인지 마귀 방언인지 성령 방언인지 알아야 되니까 하니까 옳은 방언이다 이렇게 해주셨고 계속해서 이제 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포포스 같이 주셨는데 어느 날 특별히 이제 특별한 사모가 되는 길을 저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제가 피할 수 없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운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운명이 자기에게 정해진 운명이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운명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한 것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은 여름쯤 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벌써 근 50년 전의 이야기니까 그런데도 너무 어제 일처럼 선명한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저는 달던 밤이 뭐가 역사가 많이 일어났어요. 그 밤도 달이 떠 있었는데 제가 이제 일상이 패턴이 낮에 학원을 낮에 직장을 갔다가 저녁에 학원을 항상 갔어요. 학원을 갔다 오면은 복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잠자는 시간이 한 12시 한 20분 이게 평상적이었어요. 12시 20분, 12시 한 25분 요게 늘 일상적으로 항상 그 똑바로 적지는 않았지만 복습하고 이렇게 자는 시간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름에. 그래서 어느 날도 이제 제가 한 12시 25분쯤 되어서 달이 뜬 밤에 잠자리에 들었어요. 잠자리 들었다면 우리가 뭐 25분의 시계를 딱 보고 눈을 감았다면 금방 뭐 푹 잠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뭐 오늘 있었던 것도 생각할 수도 있고 이렇게 했는데 여하튼 25분 가량이 항상 잠을 들었는데 그날 이제 너무 기쁜 환상을 제가 본 거예요. 첫 번째 본 것이 뭐냐면은 제가 이제 전도사의 길을 가고 있는 길인데요. 제가 사춘기 때 본 환상인데 50대가 넘은 제 모습이에요.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나는 사춘기인데 내가 50대 이후에 그것이 이제 제가 한 달 간격으로 두 개의 환상을 봤는데 첫 번째 것이 여전도사가 되는 거였는데 50대 후에 내가 이제 머리를 막 파마 머리처럼 제가 늘 머리를 그래서 잘 길러요. 그때 받는 것처럼 안 되려고. 근데 머리를 유명스럽게 제가 머리를 잘 길러는 게 또 그것도 좀 있어요. 근데 머리를 이렇게 옛날에 헌신의 근사님 머리 한 것처럼 막 이렇게 파마 머리가 막 이렇게 주의 여정들이 막 한 머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 얼음이 얼마나 얼었느냐 하면은 50cm 정도 얼었는 강이 있어요. 그 강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얼음아 깨어서라 하고 주먹으로 내리친 거예요. 이 오른손으로. 그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하잖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얼음아 깨어서라니까 이 50cm 되는 그 강의 얼음이 유리알 파편처럼 다 박살이 나는 거예요. 한순간에 팍 튀겨가지고 하니까 제가 놀라잖아요. 그래 놀랐는데 그러면서 다른 커트의 장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연상된 장면은 짧지만 너무 긴 세월이 거기서 흘렀다는 것을 인지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일어났어요. 그 다른 장면도 있지만 일어났는데 아침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아득한 환상을 봤으니까 그래서 뭐 달빛이 어두운 빛이다가 그러려니 하니까 아침 날이 샜는가 보다 하고 제가 나와서 세수를 했어요.
세수를 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개동 시계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길다란 시계가 있는데 보니까 12시예요.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뭐지? 아까 12시 25분에 내가 눈 감았는데 뭐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주변에 신앙의 멘토가 많지 않아서 그 마음에 담아두었어요. 아무에게도 말을 못하고 뭐지? 너무 이상한 일이다. 환상이라는 걸 처음 봤으니까. 그리고 똑같은 제가 왜 한 달 뒤라는 걸 기억하냐면 달빛이 보름달이 있고 초생달 다 있잖아요. 그 달이 그쯤씩 밝았던 한 달 간격쯤에 똑같은 시간에 또다시 다른 환상이 하나 보였어요. 이번에는 뭐냐 하면은 제가 사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또 50살 이후에 제 모습이 이번에는 이제 한 남자와 함께 우리 목사님 같은 스타일이에요. 이제 내가 거의 막 한 그 중년의 시기에 또 이제는 그 남자를 따라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막 부흥회를 막 다니는데 같이 막 도와주기도 하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큰 수박을 탁 때리면 박살이 나고 수박은 사실 별것도 아니지만 바로 손을 대기만 하면 박살이 나고 막 예수의 이름으로 막 다니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장면은 똑같은 시간인데 똑같은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이번에도 여전히 왜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하러 나가잖아요. 똑같이 세수를 하려고 나가는데 똑같은 일이 그렇게 17살 때에 두 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그때도 막 밤낮없이 은혜를 퍼붓던 시절이었는데 이거는 너무 선명하게 이상한 일이 있으니까 제가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나는 뭐지? 언젠가는 이렇게 될 것인가? 그럼 나는 평범한 인생을 못 살 것인가? 나에게 주어진 운명 같은 것인가? 이제 막 혼자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생각을 하는데 지난번에 간증한 것처럼 여전히 첫사랑을 흠모하는 마음은 있었잖아요. 그럼 나는 저 사람을 내가 좋아해서는 안 되겠구나. 끝이구나. 그럼 내 미래는 정해져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몇 년을 지났느냐 하면은 3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막 은혜 받으면서 막 3년이 지나서 그때는 구역예배가 있었잖아요. 그 시절에는. 그러니까 구역예배를 갔어요. 이때 돼가지고 20살 넘어서 이제 구역예배를 가서 제가 한 19살 때부터 이제 교회에서 반사를 했거든요.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를 하라고 해서 하고 이랬는데 이제 구역예배에 그 장로님들도 계시고 변호사 장로님도 계시고 약사들도 계시고 큰 교회니까 그 이제 장로님들이 그 구역장을 하시는데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우리 다가를 내놓고 나눔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눔을 하면서 이 선생은 어떻게 해가 예수를 믿었어요? 뭐 이제 좀 처음으로 만났어요. 저보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따라 제가 용기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만 말 짧게 얘기하면서 그런데 특이한 일을 제가 3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니까 이제 그 변호사로 계신 그 장로님이 막 녹음기를 가져왔어요. 이거 너무 특이한 일이다 하면서 녹음기에 녹음을 막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돌아오면서 거기에 누가 있었냐면 성경학교 신학교를 다니는 그 동료가 하나 있었어요. 같이 우리 집까지 걸어왔어요. 그래서 걸어오면서 자기도 이제 주의 종이 되려고 성경학교를 가고 신학교를 가고 있는데 날 보고 내가 나 16살 때부터 막 주변에 근사인들이 나보고 신학교 가라고 하는데 나는 신학교가 뭔지도 몰라요. 내가 신학교가 뭔지를 몰랐거든요. 내가 신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나는 몰라요. 그런데 이런 걸 보았는데 오늘 처음으로 얘기한 거예요. 이렇게 했더니 그 하나님이 항상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길을 많이 이끄시잖아요. 그때 그 청년이 저보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성경학교를 가야지. 신학교를 가기 위해서 성경학교를 가야지. 이렇게 있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이제 저 처음으로 제 눈을 띄워준, 이제 그래요? 그럼 그 학교를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네요? 하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됐어요. 하나님, 그러면
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그 신학교를 갈 수 있는 관문에 그 성경학교를 가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 기도를 했는데 그것도 이제 큰 교회니까 금요일 밤 되면은 또 주암산 기도를 많이 갔어요. 가서 교사들이 기도를 하러 갔는데 요즘은 많이 안 하지만 그때는 그 산 위에 올라가서 바위 골짜기에 끔끔한데 흩어져서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저도 거기에서 한 3시 반까지인가 방언을 하고 우리 방언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몇 시간을 기도하는 그 특징이 좀 있잖아요. 그럼 막 3시 반까지 무슨 기도하겠어요? 성경학교를 보내주세요. 이거 하고 교회 봉사하게 해주세요. 이걸 기도했어요. 3시 반까지. 그때 이제 내려왔어요. 제가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직장 기숙사로 들어갔어요. 그때는 들어갔는데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하나님이 그때는 이제 이 환상이 아닌 꿈을 통해서 너무 이제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꿈에 어떤 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그때 제 환경은 너무 진짜 흙수저에다가 그런 환경이 정말 악순환이잖아요. 제가 제 환경을 뛰쳐나올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부모님을 버리고 내가 공부하는 동생을 버리고 내 좋아라고 공부하러 나는 이런 환경에 태어났으니까 치우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못하는 거예요. 나로서는 그럼 못하니까 그 꿈속에 큰 이 돌섬이 두 개가 있어요. 바다에 돌섬이 다 이제 그 꿈 같은 환상 속에 있는데 큰 섬이 두 개가 있어요. 큰 섬이 두 개가 있는데 돌섬이 두 개 있는데 제가 한 섬에 서 있어요. 그런데 제가 서 있는 섬이 이로 말할 수 없는 뱀투성이에요. 제가 서 있는 그 돌섬은 온통 뱀밖에 없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제가 살 수가 없어요. 그 환경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제가 있는 환경이에요. 맨날 굿하던 그 오빠 있는 굿하고 용왕 먹이고 칠성신 섬기고 그러다가 가난해져서 재산 적고 큰 집에 다 가져버리고 헤쳐나올 수 없는 이 환경이 뱀투성이가 되어 있는 섬에 제가 서 있어요. 가만히 서 있는데 저쪽에 조금 가까이에 섬이 하나 있는데 너무 좋은 섬이에요. 잔잔한 고요한 바람 한점 없는 제가 느끼기에 너무 평화로운 섬이에요. 가고 싶은 섬이에요.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 가요? 제가 못 가잖아요. 여기 섬이고 저기 섬이고 중간에 바다인데 어떻게 가겠어요? 못 가죠. 갑자기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오는 거예요. 천사가 내려오더니 마치 그 동화줄에 있는 옛날 동화 속처럼 이 천사가 내려오더니 저를 탁 안았어요. 탁 안고는 타잔이 줄 타고 가듯이 저를 촥 낚아채가지고 그 섬으로 갖다 놔주는 거예요. 너무 엄청난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그것이 그 밤에 본 환상에. 그런데 그때 딱 옮겨주면서 뭐를 주느냐면 돈을 주는 거예요. 뭐냐? 공부하라. 앞으로 성경학교 신학교 하라고 그거를 다 학자금이라고 안겨줬어요. 그리고 탁 옮겨주고 눈을 떴거든요. 근데 눈을 뜬 게 아니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게. 사가라도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요, 참, 제가 이제 근간에 들어서 한번 죽었다가 깨나고 나니까 이제 옛날 이야기를 다 불고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그 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나는 창피해져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데 꼭꼭 숨겨놓고 내 창피한 흙수저 환경 안 드러내려고 그렇게 했는데 딱 하나님이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아침에 이제 눈을 딱 뜨니까 이 입이 간지러운 거예요. 자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게 인간이에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옆에 있는 동료한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무 신기하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려고 이제 그 옆에 동료를 깨우려고 자꾸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가 걔가 깨어나면 내가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깨어나는데 나는 말이 방언만 나와. 한국말이 안 나와. 그와 동시에 내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
너무 하나님은 참 이상한 방법으로 하나님 역사를 하셨는데 발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전 알잖아요. 어, 이러다가 다리 병신 되는가? 다리가 올라가지 않으니. 근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 말을 못하니까 동료한테 그 보여준 게 전달은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동료가 내 다리가 움직여지지 않으니까 이제 큰일 났다고 이제 막 회사에 알려가지고 응급처치로 이제 언니한테 또 연락하고 집에 연락하고 이래가지고 어디를 갔냐 병원을 갔어요. 그 서부교회 동강병원이라고 그때 이동영 장로님이 운영하는 그 병원으로 이제 수송을 해가 간 거예요. 가니까 영적인 일이 결부된 일들은요 웬만한 분들은 몰라요. 그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조그만 병원의 의원인데 지금처럼 정밀검사하는 이것도 아니고 그걸 보시더니 자기 그게 간암이 아니니까 큰 병원에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병원에 데려가라 할 때 이제 아버지한테도 연락하고 언니가 집사니까 그 언니가 이제 각 병원을 갔어요. 대구의 각 병원. 각 병원을 가서 이제 누웠으니까 여전히 그때도 우리말은 안 나와요. 근데 아가씨가 이제 다리를 테스트를 해야 되니까 간호원이 다리를 들어보셔요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 가면 다리를 들어보셔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다리가 잘 올라가요. 거기서는 올라가는데 말은 여전히 우리말이 안 나와요. 근데 거기서 했던 방언이 막 영어 방언을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가씨가 이 아가씨 학교를 어디 나왔길래 말은 못하는데 영어는 이렇게 잘하느냐 간호원이 언니한테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방언이라도 말이 나오니까 말은 되는 거고 다리도 올라가니까 정상이잖아요. 이상 없다고 집으로 데려가라고 이렇게 하니까 언니가 이제 교회에다가 연락을 하니까 큰 교회니까 목회자가 많지 않습니까? 다 모험 한 몇 명 되잖아요. 다 왔어요 우리 집으로. 먼저 가 있고 우리는 집으로 퇴원하고 이렇게 가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목사님들이 오셨으니까 목사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과정에 기도가 응답이 다 되었어요. 저는 바보처럼 죽은 것처럼 해놓고 이제 목사님들이 평소에 이제 다 봉사하면서 목사님들하고 부목사님들하고 다 친하게 지내고 이러니까 목사님들 아우 이 선생님 맨날 그 학교 가려고 기도를 하던구만은 봉사하고 하려고 기도를 하던구만은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한 거예요. 아이고 아마 옳게 되마 지금 병신됐잖아요. 다리도 못 쓰게 되고 말도 못하고 벙어리 되고 다리 병신되면 시집도 못 가고 아버지는 의해 되겠습니까? 돈 못 버는 건 문제가 아니고 자기가 이제 나를 도로 다 돌봐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옳게 된다 하면 뭐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보내주지요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있는데 그래 나는 속으로 막 할렐루야 하죠. 아이고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영이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기도를 다 이루고 나니까 목사님에게 기도를 요청하라고 해요. 성령님이 저보고 그래서 막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그때까지도 말이 우리말이 안 되니까 이제 포기하고 가시는 거예요. 가는데 내가 막 목사님 바지 가랭이를 붙들고 수화로 해가지고 막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했어요. 하니까 이제 그때 목사님이 그 서부교 이상동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목사님 이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안 해줄 순 없죠. 막 기도를 했어요. 그거는 형식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 기도를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항상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 그러면 막 기도를 하는데 막 방언을 막 하잖아요. 방언만 나니까 캐마라스베끼로라하다가 마지막에 주여 하면서 우리말이 딱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성경학교도 가라 직장도 그만둬라 이제 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제가 자유의 몸이 되었어. 이제 섬으로 옮겨간 거예요. 제가 그 평화로운 섬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때부터 깨어나서 이제 학교 가는 거에 필요한 사람들을 막 붙여주더라고요. 그 길로 제가 회사에 가서 그날부로 직장에 사표를 내고 학교를 갔어요. 성경학교를 착착착착 1차 천리로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모의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왜냐하면 그 제가 여전도사 하기는 참 힘들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때 손을 딱 보니까 목사님이 그때 한상 속에 본
그분인 것을 내가 알고 처리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이게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네. 뭐 우리가 저뿐만 아니고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많은 체험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해서 보여준 건 거고 만들어준 거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기뻐하시죠? 우리가 사람이 적게 모였더라도 우리 마음에 네 소원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헤롯이 정말 많은 것들을 그랬죠.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막 자기가 제사 지내고 할 때 막 자기 사람들이 막 올려주니까 어이구 막 이게 헤롯을 막 떠받들어가지고 신처럼 막 하니까 자기가 진짜 신인가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만 두지 않으시고 충이 먹어 죽었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걸 제일 신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어떤 이런 것들을 할 때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도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그 베드로에게 미리 예언한 말씀이 나와요. 21장에 뭐라고 했냐면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했어요. 너가 나중에 나이 먹어가 늙으면 네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다른 사람들이 너를 띠띠워서 데리고 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밥줄을 묶는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너팔벌로 간다 이런 거 미리 다 하신 거예요. 사실 저뿐만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우리가 기도하면은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면은 분명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렇게 해서 사모가 되었지만은 늘 피하고 싶었어요. 이 사모의 길을. 근데 피할 수 없으니까 와서도 그 고난이 많으니까 늘 피하고 싶어갖고 그런데 그래도 그 순간순간마다 엎드릴 때마다 시궁창에 처박혀 있어도 기도는 했어요. 제 삶이 너무 부족한 것이 많지만 하나님께 제가 요즘도 그래요. 하나님 내가 시궁창에 처박혀 있어도 아버지께 기도는 했잖아요. 그 좀 꺼집어내달라고.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이렇게 오는 거. 중요한 거는 뭐겠어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일평생 모든 길로 우리가 쫙 이렇게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좁은 길로. 근데 어차피 우리가 좁은 길이잖아. 그죠. 오는데 휘청거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좁은 길을 오는데 어떻게 안 휘청거리겠어요. 주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이 대로가 아니고 좁은 길이라고 했으니까 그렇다고 할지라도 말씀대로 지키고 살기에는 힘들어요. 그죠? 그래서 막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더 은혜 받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렇게 할지라도 찬양가사처럼 뭐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다. 굽어돌고 돌아가고 엎어지고 이렇게 해도 우리 마음 같은 대로 일사천리로 착 갔으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서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 우리한테 너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예요? 소요림 문단에도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목적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어요. 우리뿐만 아니고 지금 뭐 우리 귀에는 안 들리지만은 이 꽃이 찬양하는 소리가 영적인 사람한테는 들려요. 사람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는 장님일지라도 마음의 눈이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이 눈에는 다 보이고 이 귀 말고 영적인 귀에는 다 들리는 거예요. 많은 입신하신 분들의 간증 속에도 들어보면 천국에서도 막 꽃들이 찬양하고 여기에서 무생물이면은 우리가 뭐죠? 모든 생물들이 바다에 어조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바다에도 저렇게 수많은 뭐 물고기가 있고 저렇게 많이 있죠. 우리 눈에는 안 보이죠. 우리 눈에는. 하나님은 두시도가 있으니까 한눈에 뭐 우리 육안의 눈에 보이듯이 다 보이시겠죠? 그러면 그 어조로들이 다 찬양 드리고 그거를 위해서 찬양 받으시려고 목적이 창조하셨는데 우리도 역시 하나님이 찬양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려고 하셨으니까 우리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힘들잖아요. 우리 사실은 동가의 전쟁이에요. 동가의 전쟁. 예. 우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는데 참 그 차이점이 미묘해요. 사랑한다고 안 한다고 우리가 하나님 나 돈 사랑 안 해요. 안 한다고 돈 사랑 안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나 뭐 돈 사랑해요. 한다고 돈 사랑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이 아시죠. 우리 잘 몰라요. 우리 마음도 우리가 몰라요. 노력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사랑해 돈을 소유해야 돼. 우리 돈 소유 막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쓰고 또 이게 타면 항상 지난주에 선교사님이 오셔서 너무 기쁜 간증들을 이렇게 하셔가지고 저도 많이 또 기도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네요. 자녀들에게 자녀들에게 복을 주네. 시편 1장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제가 그 잘 외우는 게 시편 23장이랑 1장은 늘 잘 외웠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어쨌든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고 살고 그리고 시편 128편에 보면은 이 말씀이 제가 마무리로 말씀을 마시려고 하는데 이런저런 복이 수도 없이 성경에 많아요. 시편 144편에도 그 말씀의 복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어디 전쟁식 때 나가가 막지 않아도 주님이 다 막아주겠다. 너희들 자녀들은 뭐 백양목에 막 좋은 말씀을 이래 해주셨는데 이 128편에 제일 이 말씀은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축복 중에 축복이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 말씀이 시편 128편 그 6절에 있어요.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복은 우리가 꼭 다 받았으면 좋겠어요. 짧지만 뭐예요?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장수의 복을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뭐 결혼도 안 하려고 한다고 해요. 사람들이 잘. 그런데 뭐 결혼을 하면서도 조건이 또 자녀를 안 낳으려고 그렇게 하고 오는 사람들도 있대요. 어쨌건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살아도 뭐 오랜 할머니 되었지만은 아기를 낳았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기도에는 불가능이 없으니 우리의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할 때에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이렇게 남달리 그런 참 운명 같은 그런 것들을 보여주셔가지고 제가 이 길을 오게 되었는데 그래도 제가 회개 기도를 많이 합니다. 회개 기도를 많이 하는데 크리스천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사실 회개라고 하잖아요. 성경 속에 무수한 주의 종들이 죄를 범하였지만은 다윗이 회개했기 때문에 성문이 되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 성경을 보고 제가 사실 설교하러 올라올 때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올라오잖아요. 하나님 제가 자격도 없는데 무슨 설교를 합니까 하나님. 그러나 뭐 성교지에 가면은 목사님이 아니라도 집사라도 다 설교를 한대잖아요. 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제가 마음을 비우고 하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는 모든 것들은 제가 뼈가 으스러지도록 해결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 용서해 주신 그 자리에 천국에 가면 회개했는 곳은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있고 행위책에는 우리의 모든 행위가 적혀 있는데 그 회개한 것에는 지옥에는 다 예수의 피로 지워져서 하얗게 되어 있다는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너의 모든 죄를 흰눈같이 희게 하리라 뭐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 저는 거기에서 하나 더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다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죄 지었는 거 다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하나 더 제가 기도하는 것은 천국 가서 내가 그 행위책에 내가 회개해갖고 하얗게 된 곳에 예수님의 그 아름다운 미소의 모습을 그림을 그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남들은 뭐 어떻게 하건 전 제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그래 말해요. 하나님 하얀 그 지옥에로 지운 장면을 보면 아이고 하얗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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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저기 나가 죄를 지었었구나 저때 죄 짓고 살았구나 하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그러니 거기다가 예쁜 예수님의 미소를 그림을 그려 넣어 주시면 제가 마음이 흐뭇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그거 이제 천국 가서 봐야 알겠는데 주야천국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12시인데요. 제가 그 제의 이야기를 시를 쓰는 게 한편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회개하면서 이 시를 제가 썼었는데 이 시를 한편 제가 낭송하고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내가 만난 예수는 사랑이시다 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는 사랑이시다. 이 다섯 눈물로 얼룩진 이 땅의 천국을 위해서는 더욱더 따스한 가슴들이 새처럼 울어야 한다. 거친 세파에 찢기고 상한 영혼들이 한 걸음 거목으로 거뜬히 일어나 서기까지는 버리고 비운 마음으로 울어야 한다. 죄인이기에 죄를 짓기도 하고 죄인이기에 더욱더 죄를 멀리 하고자 하지만 어찌된 일인가 몸부림칠수록 빠져드는 늪같은 이 죄의 바다 꽃잎이 피었다 질 때마다 결심하듯 새로운 다짐 그처럼 살아내지 못할지라도 그런 다짐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또 하나의 도전이다. 연두빛 호수의 꿈처럼 싱그럽다. 지금껏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들은 모두 사랑이었다. 꽃잎도 하늘도 별도 바람도 모두 사랑이었다. 나도 그들처럼 맑고 환한 하늘빛 향기로 사랑의 편지를 쓰고 싶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 자신을 죽이는 무참한 자들의 죄마저 넉넉히 용서하시는 내가 만난 예수의 깊고 푸른 눈빛을 나도 써보내고 싶다. 아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보좌관 요정이 주님이 제게 주신 기적 같은 날들을 함께 선포하며 전하였습니다. 그동안 제게만 꽁꽁 싸매어놓고 간직해오던 것들 이제는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를지를 몰라서 엄청난 주님의 역사들을 아버지여 주님이 원하는 자들에게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도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세동산 식구들이 아버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가슴들을 싸매어 주시고 상처난 가슴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갈 길을 몰라서 헤매고 있는 자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르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외면하지 마시고 내가 여기 있다 네 기도를 들었다 무엇을 원하느냐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정가정마다 사정을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크신 역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재단을 통하여 응답하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후에도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